민수기 25장을 봅시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을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송의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공로를 훼손하는 이런 일들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그 음행한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그 음행한 자들을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백성들을 위한 속죄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이 비느하스 같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살면서 늘 우리 앞에는 음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선한 그런 분노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들을 다 지켜내며 그것을 음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싸울 수 있는 마음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다른 역으로 말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질투의 그 이면에는 반대말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어요. 질투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길을 걷게 하는데 그 광야 40년 길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당하는 그러한 그 시험거리들, 아픔거리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것들로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시험 받는 것이 뭐냐면은 먹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먹는 것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먹고 있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건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건 뭐냐. 먹고 있고 마실 것은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걱정할 것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고 있고 마실 걸 알아서 해 줄게.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지 않더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지 않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먼저 구할 걸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 걸만 자꾸만 쫓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온전하게 서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풀어줘요. 뭐가 답답해서 안 풀어주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저 하나님과 이 관계, 이게 불안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우리 깨를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살 궁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의 백성일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꾸 갈구는 거예요, 갈구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사랑하는 것을 좀 군대 용어로 갈굼이라 그래, 갈굼. 자꾸 갈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는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행진하면서 먹을 것 때문에 투정을 하고, 마실 것 때문에 투정을 하고 말이죠. 다 투정을 한단 말이죠. 틈만 나면 투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진행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 때문에 원망을 하고 마실 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할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물기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달아가지고서 그렇게 죽이잖아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무조건 다 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불뱀을 가지고서 원망하는 자를 물게 해놔놓고, 그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 안쓰러우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하냐. 살리려고 뭐예요?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뱀에 물린 자는 반드시 그걸 쳐다보게 돼 있어요. 안 물린 놈은 안 쳐다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린 노뱀을 단 것은 원망하다 물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달았단 말이죠. 원망 안 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하여서 죽어진 것이지 의인을 위하여서 죽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만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자꾸 죄인 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죄인이라 이 사실을 하나작은 발가벗긴다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발가벗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쳐다보라고? 십자가 쳐다보라고, 십자가 쳐다보라고. 불뱀으로 왜 물렸다? 왜 물게 했다? 불뱀으로 가지고 와서? 원망하는 자들 물잖아. 그죠? 그 원망하는 자들 불뱀을 물게 한 것은 그 원망하는 자들 속에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그 원망하는 자들 속에 뱀을, 그걸 잡는 거예요, 그걸 잡는 거예요.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물게 하고, 물게 하니까 결국 뭐냐? 노뱀을 따라가 저를 쳐다보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아픔들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잔잔한 물가만 있었으면 좋겠어. 푸른 초장만 다녔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렇거든요. 푸른 초장만 다니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푸른 초장만 다닐 것 같으면은 이게 다 쉬운 말로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죠? 그 원망 안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그 사람하고는 의미가 있어진다, 없어진다. 없어지겠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바라본다? 죄인이 바라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망할 것이 없는데 무슨 죄가 드러나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이 원망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걸 그걸 복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 인생대로 안 사라지는 것이 복이라니까. 아유, 이걸 어째 알겠노, 이걸 참. 우리 인생대로 안 사라지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안에 뭐가 터져나온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죄악 이렇게 터져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고발당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너의 그런 죄 때문에 아주 너 예수가 죽었다는 이 사실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임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새겨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 속에 새겨줘야 되는.
너희들 다른 거다 잊어도 하나 잊지 마라. 뭐 잊지 마라? 내 아들의 죽음을 잊지 마라. 내 아들의 죽음을 잊지 마라. 다 그거 새기는 거, 새기는 일들하는 거. 그래서 노뱀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무슨 사건이 있냐? 이 발람이 일어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들 하는데,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할래 해도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틀어막아가지고서 저주를 못하게 하고 뭘 만들어요? 축복을 하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말들을 통해가 전에 이, 그, 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 목사님이 막 저주를 끌어먹고 이렇게 한다길래, 그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저주를 끌어부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돌아가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걸 왜 두려워하냐고. 우리는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응? 지금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가지고서 뭐 해요? 저주하지 못하고? 복을 하게 하지요. 왜 그러냐? 저 백성들은 저주의 백성이에요, 복의 백성이에요. 복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복의 백성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마귀가 저주해도 저주가 안 먹힌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점치러 가면 점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점괘가 나온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뭐 이상한 것이지. 그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 저주 안 돼. 그래서 발락이와 모압왕 발락이 와가지고 발람한테 막 신의기를 내는 거예요. 내가 쟤네들 저주하라 했더니까 니는 왜 축복을 했었고 그러냐. 니 진짜 이러기야? 그러니까 발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걸딱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지옥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맞게 하는 건 잘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매맞게 하는 것은. 그래서 마귀, 뭐, 발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 알려줄게, 그럼. 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저주한테 저주가 가는 게 아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데 저놈들은 하나님 앞에 매맞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게 하면 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이다?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발람이 계략을 꾸민 것이 그 이스라엘 복성들 보는 앞에다가 저 앞에 뭐가 평지에다 뭐 하냐. 무기들 불러놔 놓고 말이죠. 요즘 봐라, 뭐, 뭡니까. 발리 댄스인가? 뭐, 이런 댄스. 하듯이 아주 쫙 깔아놔 놓고, 그래놔 놓고 지금 아주 잔치를 막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눈이 번쩍 뛰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거기는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에게 제사할 때는 항상 음행이 따라가요. 그들, 우리가 봤을 때 음행이지, 그들은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 그러니까 그 종교의식을, 그 종교의식에 반드시 뭐냐, 음행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솔깃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들과 같이 뭐 하고, 음행을 하고, 그 음행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 하냐. 바알보를 뭐 했다 그래요? 섬겼다 그러잖아요. 저들이 바알보를 섬겼다 그러잖아요. 바알보를. 그럼 바알보를 섬겼다.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이들이 뭐냐. 하나님을 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부부간에 살면서 한 가지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뭔줄 아세요? 자, 그 사람이 밥을 좀 못해도 괜찮아요. 빨래 못해도 괜찮아요. 뭐, 동탕에 가가지고 술 한잔 처먹고 와도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 다른 놈하고 팔짱끼고 갔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다 용서해도, 우상에 절하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청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 노를 바라는지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무리들 앞에 깔아놓은 거예요. 우상 이 잔치를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가지고서 이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서 이 백성들에게 뭐 하느냐? 연병을 보냈잖아요. 그죠? 연병을 보내가지고 전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병 보냈다는 얘기는 이거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그 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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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엘르하슬의 손자 누구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탁
청년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비누하스의 이 마음의 이 분노가 그럼 무슨 분노냐?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이 된그 성전을 뒤집어엎는 그 분노, 이걸 의분이라 그런다니까. 의분. 응? 이 의분이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지금 천막 속에 막사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미디안 여자하고 이스라엘 그 유명한 사람이 같이 둘이 사랑하고 있는 걸 거기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씨를 줄기 죽이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이것을 리얼하게 표현했을 것 같은 거 창이 여자하고 남자 그 배를 관통을 해가지고 뚫렸다고 했어요. 그래야 죽였잖아요. 그죠? 그걸 죽이고 나니까 염병이 뭐 해버리더라. 그쵸?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좀몇 절이냐 보면 잡으세요. 11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누구의 질투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질투심이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지금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질투심이 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싹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전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전부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뭐 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가지고서 뭐 하냐? 그들을 찔러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뭐 하냐? 풀어드린 거예요. 풀어드린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비느하스는 이걸 아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이거 가만히 놔뒀다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뭐 하겠다?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죽게 생긴 이 원인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 모압 사람들하고 뭐하고 있기 때문에, 음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음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가지고 그 음행하는 당사자를 찔러 죽이니까, 그 비느하스가 죽인 그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냐? 여호와의 마음인 거,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뭐 하느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해놨으면 오늘 여기서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비느하스가 만약에 안 죽였을 것 같으면 2만 4천 명이 죽는 게 아니라 24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 이게. 응?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중요한 것은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뭐를 세우리니? 평화의 언약.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평화의 언약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평화의 언약. 아니 어떻게 음행하는 자를 죽였는데 평화의 언약이 되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냐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잘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 평화는 뭐때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 우상을 죽일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이 우상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돼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비누아서 같은 의분들이 있어야 돼. 의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저 경륜정부 될것 같으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뻔히 알면서 내가 그때를 하지 못했을 때, 그 일을 저질렀을 때에 내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요? 화가 안 나요?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탁 넘어지냐? 이거 진짜 이런 의분들이 생겨야 된다니까. 이 의분이. 그 의분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그런 일들을 뭐 하냐?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멀리하도록. 예를 들어서 신자가 돼가지고서, 친구들하고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가지 않고 어디 놀러 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득불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갔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나야 되느냐? 내가 미쳤지. 내가 이 인간다라고 예 와가지고 이 등산 와가지고서 뭘 보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해야 될 이런 사람이 여기 왔느냐? 이런 의문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의문들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또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쉬운 얘기 예로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신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자들을 찔러 죽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비느하스가 행한 그것을 옳게 봐서 이것을 평화의 언약을 세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이 관계는 늘 평화 모드가 요소이 돼야 되는데, 평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원수된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그죠? 제거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 속에 평화가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 화를 내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그런 것들을 싹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할것 같으면 우리는 뭐야?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광야 행진하는 사람들 앞에 그 모압 평지에서 발그벗은 여자들이 춤추면서 말이죠. 그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 거기 안 넘어갈 남자가 누가 있겠냔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아픔들이에요. 이것은 육적 은행,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적 개념에서는 이런 은행이지만 신약적 개념에서는 진리가 하나님이 간음이라니까. 진리가 하나님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흔히 우리는 그러잖아요. 육적인 어떤, 율법적인 어떤 죄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민감해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 도적질 했다고 할것 같으면, 내가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아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면 우리가 생각도 못 한다니까. 그게 죄인지는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도적질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그게 도적질이라니까, 도적질. 근데 우리는 그걸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요? 간음하는 자들이요? 하면서 너희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간음인지를 우리는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육적 간음은 간음으로 여기는데 세상 사랑하는 것은 간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자꾸 하냐면은 마귀라는 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있지 진리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희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잠깐만 옛 언약적 관점인 그런 죄관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새 언약 안에서의 죄관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잖아요. 그죠? 새 언약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죄를 모르고, 기껏해봐야 내 몸으로 어떤 행한 것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죄다.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 결국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누하스가 음행한 여자들이 이렇게 찔러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도 음행한 여자 창들과 찔러 죽이면 하나님 진노 못는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 그 얘기 아니고. 이 음행한 여자가 누구냐? 남이 아니고 누구냐? 나예요, 내. 아멘. 아멘.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비누하스가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속사람이 이 비누하스가 분노를 내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우리 이 겉사람은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음행한다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세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야 돼. 세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서 내가 세상 걸 쫓아가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 걸 쫓아가는 나를 격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아멘? 그이 싸움, 우리 싸움이지. 남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 앞에 섰을 때에 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참 울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 같이 막 짜들이 이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울고 이런 시대는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참 내가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많고 여전히 내가 복음 하면서도 여전히 내 몸뚱이 챙기려고 하는 나 이런 나를 바라봤을 때 참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긍휼을 베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큰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이 늘뭔 생각이 드느냐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난살수 없습니다는 그 자세가 된다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러잖아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남는다 그러는 거야. 긍휼은 하나님 그 긍휼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게 그러니까 행여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 사건들 남의 이야기 세상적인 관점으로 타자로 보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 속에서 나를 발견하시라고. 응? 내가 그 자리에 있다니까. 모압 평지에 음행하는 자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거에 내가 있다니까. 우리는 늘 음행하고 살아요. 음행 안 하고 살수 없다니까. 우리 자체가 이 몸뚱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느냐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분명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그럼 신자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곧 뭐가 되느냐? 음행이 되고, 간음이 되고.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가슴 아파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면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우리 안에는 선한 이 의분이 생겨야 된다니까. 내가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마귀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죄 문제를 자꾸 희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새 언약 안에서의 이 죄를 옛 언약 식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옛 언약 안에서 하는 그 죄들을 실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그렇게 새 언약 안에서까지 그렇게 살고 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진짜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이게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픔들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문자적인 어떤 죄를 범했을 때는 그게 죄였어요. 구약에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문자적인 어떤 것을 지었을 때 그걸 죄로 규정하지 않잖아요. 그거보다도 영적인 죄가 더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분담하고 육적인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시기하기까지 우리 뭐한테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속에 있는 죄까지를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것이 모아평지에서는 지금 이 일들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됐다. 우상에게 절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상이 절언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우상이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우상이 뭐로 나타나요? 바알부올에게 저 절간에 가서 저 제사 지내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탐심이 우상이잖아. 탐심이. 신약에서는 탐심이 우상이잖아. 그럼 그 우리 안에 이 탐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탐심 안에서 탐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탐심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탐심이 죄인 줄 알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나는 잘했어 나는 이거 안 했다고 내가 자랑할 그게 근본이 못 된다니까 늘 나는 뭐냐 나는 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고 있구나 내가 태생적으로 나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럼 태생적으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걸 알 것 같으면은 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되죠 긍휼을 구해야 되죠 여기 보세요 온실 속에 갇혀가지 여러분들이 아무런 구약적 율법적 죄를 안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죄인이라니까 왜 그러냐 우리 안에는 본능적인 죄가 있어요 본능적인 죄가 그 죄가 그걸 결국 뭐냐 탐심이에요 탐심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 탐심은 무엇을 움직인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움직인다 바로 한다 내 몸뚱이에요 내 몸뚱이 아무리 예수 안 믿어도 자기 몸뚱이 이거 챙기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응? 은혜 받아보세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내 몸뚱이 아파보세요. 아무도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대가지고서, 응? 옆에서 말이, 내가 은혜 받고 딱 갔는데, 만약에 부부간에 싸우면서 마누라가 내한테 뭐 나쁜 소리 한다. 그거 듣고도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뭐가 나와요? 화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결국 뭐냐 내가 그 일을 해서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나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발동한다니까 방어기제가 내 안에 나를 지키기 위한 이 방어기제가 발동한다니까 그럼 그 방어기제는 결국 뭐냐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누가 나를 미워해 보세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레이저가 나가잖아요 레이저가 응?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 앞에 서면은 늘 내 자신이 뭐냐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해질 수 없는 이 인간을 알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남기고 싶어 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너는 절대로 내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외치죠. 그죠? 은혜와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이 그 출처가 어디냐?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제자들 찾아가지고 평강을 주죠. 평강. 그죠? 그 평강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니까 이것을 뭐 했다? 무슨 언약을 세웠다? 평화의 언약을 세웠잖아요. 아멘? 그 평화는 곧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그것을 없애야지 평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됐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저 위에 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죄 짓고 살아요. 눈만 뜨면 죄 짓고 살아요. 잠자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평화의 언약을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향할 때든지 무슨 일을 향할 때든지 내가 뭐 집에서 가만히 쉬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인데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마다 주여 주님의 그 죽으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는데 주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응?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하나님은 보세요. 막 짜들이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내놓은 하나, 우리 목숨 받자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안 기뻐한다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 우리 목숨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 받는다? 누구 목숨 받는다? 그렇죠. 예수님의 목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비느하스 같은 의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요 비느하스가 누구를 산게 아니라 예수님 산게 아니고 예수님. 아멘? 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누가 용서를 받는지. 그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십자가에 달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랬다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저러죠. 몰라서 저러죠.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냐. 요 모양 요 꼴이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바탕 속에는, 아,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살고 있구나. 이 사실 잊지 마시라고. 신자는 입만 열면 뭐 하나 나오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에 그 감사가 나와야 돼요. 주여,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긍휼을 찬양하고 뭐 감사 찬저 뭐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도 모든 것들 어디에서 나왔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온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응?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현주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의 그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어. 응?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무마되어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늘 십자가만 자랑되어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내놓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옥합을 깨뜨려서라도 주님의 그 장사를 준비한 막달라 마리아 같이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그 머리털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듯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살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내가 살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네요. 그 십자가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남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무마시키기 위한 그러한 죽으심인 걸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부터 벗어나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범사 속에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도 하늘문 활짝 여시고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기도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